김정란, 고번이 아니게 영화에 출연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배우 김정란이 스크린 데뷔작이 에로 영화였다고 밝혔다. 19일 방송되는 KBS 톡 퀴즈 프로그램 1대 대결은 배우 김정란이 1인으로 출연해 백인과 경쟁하며 5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했다. 이날 MC 조우종 아나운서는 배우 김정란의 스크린 데뷔작이 에로 영화였음을 밝혔다. 이에 김정란은 데뷔 전 고등학생 때 영화 제목과 내 배역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갔던 거였다며 간호사복 던져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냥 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나중에 극장에 가서 보니까 야한 영화였는데 제목이 클라이막스 1이었다며 이대근 강민아 선배님 주연의 작품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야하진 않다고 본의 아니게 에로 영화에 출연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한편 1대 100의 또 다른 1인으로는 시스타의 소유가 출연해 5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하며 백인과 경쟁했다.